네, 안녕하세요. 밴쿠버 오영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밴쿠버 웨스트 29 에비뉴하고 애쉬 스트리트에 지어지는 달리아라고 하는 타운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46채가 지어지고요. 이곳 지형은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UBC도 가깝고 다운타운하고도 연결성도 좋고 공항도 가깝고 특히 또 이쪽에는 퀸 엘리자베스 파크이라고 하는 또 천혜의 130에이커의 아주 좋은 공원도 있기 때문에 삶의 굉장히 집이 높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만약에 이곳을 생각하시던 분들이나 또 앞으로 자녀 UBC 대학 입학이나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위치하고 이 집의 쇼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네, 달리에서 위치를 안내해 드리면요. 저 뒤쪽에 퀸 엘리자베스 파크가 보이시죠? 130어이커의 굉장히 좋은 파크입니다. 그 바로 밑이 캔비 스트리트예요. 캔비 스트리트하고 그리고 요 밑에 애쉬 스트리트 사이에 지어지는 그리고 W29 스트리트 에비뉴 그쪽에 지어지는 바로 타운홈입니다. 캔비에서는 콘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도 좀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또 여기 힐크레스트 아쿠아틱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10분 거리인데 이쪽에서 뭐 수영도 하시고 스케이트도 하시고 레슨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힐크레스트 파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운타운 이킹 에드워드 스카이 트레이션까지는 7분밖에 걸어서 안 걸려요. 그래서 다운타운까지는 뭐 스카이 트레이션 타면 10분밖에 안 걸리니까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빌딩 모형을 보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46개의 유닛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17개의 유닛이 먼저 판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 라인으로 쭉 해가지고 다 3베드 타운홈이고요. 요 마지막 하나만 2베드룸 타운홈입니다. 3베드룸 타운홈들은 다 주차장이 밑에서 되시고 바로 자기 유닛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이렉트 액세스가 있으세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앞으로는 이제 가든 플랫하고 그 다음에 4베드룸 타운홈이 생기는데 안에 보시면은 코트야드가 지금 이쁘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차가 물론 없죠. 차는 물론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앞쪽과 뒤쪽에 다 지금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앞으로 늘리될 건물들에는 2베드룸의 가든 플랫하고 그리고 이제 2, 3층은 이제 타운홈으로서 이제 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유닛에 들어오시면은 엔트리 클라젯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은 다 포함이라고 하네요. 엔트리 클라젯 무척 질감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판넬이 아니라 이렇게 무늬가 있는 판넬이라서 앰비언 라이트도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코트 걸어놓고 위에 이제 장식하면 될것 같고요. 쇼룸에는 일단은 샤워룸하고 이제 베드룸이 돼 있는데 먼저 샤워룸을 보시면은 레인 샤워 헤드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핸드헬드 완드가 있습니다. 라이팅이 이쪽에 리니어 라이팅이 버티컬로 쭉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위기 있는, 기분 좋게 샤워할 수 있는, 그리고 니쉬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드레인이 그냥 둥그런 게 아니고 리니어로 돼 있어가지고 멋지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도 이제 버티컬로 해가지고 LED 라이트가 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메디슨 캐비넷 안쪽에도 다 거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양쪽 옆에서도 볼수 있을 만큼 화장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더블 싱크로 되어 있고요. 안에 물론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베스트업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건 걸이나 이런 것들이 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좀 모던한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전체가 지금 다 이게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 질감이 마치 돌 같은 느낌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네, 다이닝 플레이스를 보시겠는데요. 보시면은 다이닝 세트가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사실 요즘 어떤 그 디벨로퍼 쇼룸 가보면은 뭐 아이키아나 이런 쪽에서 조금 작은 것들 갖다 놔가지고 조금 더 커 보이게끔 공간을 그렇게 하는데 큼직한 다이닝 세트를 갖다 놨는데도 공간이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패키지는 밀레를 썼어요. 그래서 고급 하이엔드 어플라이언스를 썼고요. 보시면은 이 하드웨어가 이 포셋 이 하드웨어가 모든 것들이 다 금색으로 지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리사이클 빈이 있고요. 네, 여기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쿡탑과 오븐도 밀레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도 지금 리쉬가 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컵이라든지 조미료통 이런 거 수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게 이 카운터탑과 이 모든 카운터 그리고 백스플래시 옆면 공간까지도 위에까지 다 통일되게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진짜 자연에 좀 동굴에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은 냉장고는 아니고 여기는 팬츄리입니다. 네, 팬츄리가 이쁘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가 굉장히 이게 넓어요. 지금 이제 3시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얇은 걸로 스툴로 하면은 4명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아까 엔트리 클라젯에서 보셨듯이 그냥 판넬이 아니라 질감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습니다. 지금 컬러 스킨을 보시면 오크하고 화이트가 있는데요. 지금 보셨던 모든 질감은 요런 색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흰색으로 해가지고 약간 상아 느낌, 네, 코끼리 상아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앞쪽에는 타운홈들하고 이제 싱글홈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퀸 엘리자베스 쪽 그쪽으로는 이제 콘도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망권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빅 이벤트가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무척 많았는데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느라고 네,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